똑같이 준다고 줬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똑같이 준다고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맏아들인데 제사가 있어도 더 있을 거니까, 그러면 조금 더줄 수도 있고, 그게 더 주는 게더준게 아니라 평등하게 준 거지, 사실은. 그게 평등하게 준 거야. 그 뭐, 그 모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주는 것은 사실은 불평등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게 차별하게 주는 거예요. 더줄 아이에게는 더 줘야 그게 평등한 것이고, 덜줄 사람에게는 덜 줘야 그게 평등하게 준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는, 똑같이 그렇게, 줘야만 그게 평등인 줄 아는 거지. 참, 불교는 그런 것 하나만 봐도 참, 원흉무야하고 융통자재하잖아요. 그래, 이제, 무슨 불사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평등 공양 차별 보시. 그런 말이 있어요. 평등 공양 차별 보시. 식사하는 데는 똑같이 평등하게 공양해. 음식 가지고 크게 차별을 안 해, 음식 가지고는. 옛날에는 음식도 차별을 했어서 아주 어렵게 살 때는. 그래, 이제, 어간에, 그, 노스님들이 앉은 자리에는, 그, 저기, 저, 반찬 한 가지라도 더 놓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것도 비법이지, 사실은. 그것도 비법이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있었고. 근데, 보시는 차별 보시야. 예를 들어서, 그 법회를, 그, 주관하는 법사를 모셨다면 제일 보시를 많이 줘야 돼. 그리고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하는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들지만은 법사보다 적게 줘야 돼. 그래가지고 옛날에 내가 윤달 들면은 이제 법회 많이 다녔거든요. 그 가면 나는 이제 그 법사 보시를 받고 염불하는 사람은 이제 염불 보시를 받는데 그 염불하는 사람도 내가 잘 아는 도반도 있고 그랬어. 그래, 도반들이 하는 소리가, 그래. 아니, 스님은 한 시간도 채, 그 법문 안 하는데, 우리는 매 시간 한 보시보다 더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제 그렇게 해요. 그게 벌써, 그렇다고 음식은 한 상에서 먹으니까 평등 공양이야. 근데 보시는 차별 보시야.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더 이제 적게 받는 사람도 있어. 저 밑에 뭐 부목이나 고향주 이런 이들은 고생은 더 많이 하지. 그렇지만 보시는 적게 돌아가는 거야. 그 차별 보시야. 그 내가 그 스님들인데 그래서 나는 한 시간 그 법회하기 위해서 10시간 준비해 온다. 근데 너희는 염불 그거 계속 외우던 염불 계속 또 하니까 한 번도 준비도 안 하고 하잖아.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하잖아. 나는 한 시간 법회를 위해서 10시간 준비해서 매번 10시간 준비해서 오는데 너희는 말이야 한번 외워놓은 염불 가지고 천 번, 만번 써먹지 않느냐. 준비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이제 농담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에 가면 에이 나오는 소리가 평등 공양 차별 보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자식들 그게 이제 평등이야, 사실은. 차별하게 보시하는 게 그게 평등이야. 따지고 보면은. 그 여기는 이제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아무튼 평등한 마음으로 각각 똑같이 줄 것이지 결코 차별할 일이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법을 펴는데 니는 소승불교해라, 니는 대승불교해라. 그럴 까닭이 없죠. 똑같이 당신이 알고 있는 것, 당신이 전해주고 싶은 것다 똑같이 전해주고 싶지. 그뭐 사람 차별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내가 여기 지금 너는 이거 들을 이야기 아니다 하고 저 들어온 사람 보고 나가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익은 공덕도 얼른 이해는 안 되더라도
귀로 스치고 지나가는 이분 공덕만 하더라도 훌륭하다. 그러니까 들음만 두어라. 일단 들음만 두어라. 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금차 유동이 쓰시겠습니다. 유동이 계시 오자라. 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자식이다. 애무 편당이니 사랑하는데 편당이 없으니 애무편당이 아유 여시 역시 실보대가야. 역시 실보대가. 하야 기수무량이라. 응당 등심으로 평단 마음 등심 응당 등심으로 각각 여지예요. 불이 차별이로다. 마땅히 차별할 것이 아니로다.
다 쓰셨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세 줄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소유자오 이야 참물로 주급 일국이라도 유상 불계 얻은 하항 제자이여 시시 제자가 각성 대거하고 득 미증유하여 본비 소망이라라. 비본 소망이라라. 그래서 이제 차별하지를 않는다. 아들의 자식들에게 평등하게 똑같이 준다. 왜냐? 소유자 하오. 소유자가 하오. 그래요. 까닭이 무엇이냐? 이 아참물로 나의 이 물건으로 주급 일국이라도 한 나라에 두루 다 공급하더라도 내 재산을 가지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큰 수레죠. 이 수레를 가지고 전 국민을 한 대씩 어린 아이까지 뭐 지금 막 태어난 아이까지 예. 5천만이면 5천만 뭐 1억이면 1억 다 준다 하더라도 유상불계다. 오히려 다 하지 않는다. 다 할 괴짜예요. 이거 잘 안 나오는 글자죠. 다 할 괴. 아까 이제 다 할 극자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오히려 다 하지 않는다. 끝날 때가 없다 이 말이야. 전 국민을 다 준다 하더라도 70억 인구,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에게 전부 이 큰 소리를 전부 한 대씩 다 준다 하더라도 남는다 이거예요. 얼마든지 더 남았다. 하항 제자리요. 그런데 어찌 하물며 나의 여러 아들들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겠는가. 당연하죠 그야.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오직 하겠어요. 시시 제자가 그때 이때 여러 자식들이 각성 대거하고 각각 큰 수레를 타고 각각 자기 수레를 전부 타고 득 미증유야 미증유를 얻어서 미증유 일찍이 아직 그동안까지는 있지 않던 희유한 일 그럴 때 이제 미증유라 그러죠. 미증유를 얻어서 비본 소망이래라. 본래 소망하던 바가 아니더라. 본래 소망하던 바는 뭐죠? 장난감 수레죠. 장난감, 양거, 녹거, 우거, 장난감 수레를 본래 소망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큰 수레를 얻게 됐어요. 여기에 그 신도님들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 중에도 아마 많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불교에 귀의할 하는 인연들이 예, 뭐 친구 집에서 뭐 49제가 있어서 거기에 그냥 도리상 참석하다 보니까 절에 가게 됐고 또 어떤 이들은 이제 그 자녀들 뭐 진학 문제로 아이는 공부는 못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가서 빌면은 아무래도 좀 낫다 하니까 좋은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가서 기도라도 좀 붙여보고 또 뭐 집안에 무슨 다른 뭐 진급이라든지 뭐 등등 사업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상 사회는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힘으로서는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처님의 힘을 좀 빌어보자. 또 관세음보살의 힘을 좀 빌어보자 하고 그 마음을 내가지고 불교에 대한 마음을 내가지고 절에 오게 된다고요. 다 예, 90% 이상이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옵니다. 그 솔직하게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그런 문제들도 다 해결이 되고 그래도 이제 절에 다니는 습관이 있으니까 절에 다니고 절에 다니다 보니까 법회도 듣고 공부하는 길도 있고 뭐 참선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절에는 백화점처럼 온갖 상품들이 많아. 그래서 자기 구미에 그 맞는 그런 그 어떤 신행생활을 또 이제 접어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딱 진정이 됐어. 진정이 돼가지고 이제
자식 문제라든지 사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 이제. 그건 그것대로 뭐, 잘 됐고, 보다 더 다른 일들이 또 이제 불교 안에 얼마든지 또 있는 거야. 그래서 보다 더 다른 차원의 불교에 눈을 뜨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 내 자식 그 학교 보내느라고, 내가 기도를 다녔는데, 생각해 보니 그게 인연이 됐는데 참 고맙다. 그래, 자식 문제가 참 고마웠다. 그걸로 인해서 지금 불교에 이렇게 오래 다니게 되고, 또 불교에 더 높은 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법학이나 황금 같은 공부를 하게 돼서, 그 생각하면 자식의 문제가 너무너무 고마웠다. 이런 이야기 직접 한 것을 내가 들었어요. 대개 이제 그런 인연들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돼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처음에 애들은 뭐 장난감 수레를 생각했었지. 그게 이제 비본 소망이야. 본래 소망하던 바가 아니었어.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 보다 더 다른 차원의 이제 불법이 있는 거, 정말 인생 문제, 모든 존재의 실상, 또 인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그 열쇠가 불법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얼마나 큰 소득입니까? 그래서 애들이 장난감 수레를 생각했다가 큰 수레를 얻은 것하고 이제 같은 격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를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비유를,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주 참 우리들의 현실을, 우리들의 불교적 현실을 아주 소상하게 들여다보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법화경 앞에 앉아 있지만 난 법화경 귀에 안 들어온다. 뭐 우리 집에서 하는 사업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공부는 못해도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장사도 잘 됐으면 좋겠고, 뭐 내놓은 그 저 아파트도 빨리 팔려줬으면 좋겠고, 또 좋은 집 구하려고 하는데 아주 남향으로 밝은 집 얼른 살 수 있어, 싸게 그것도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뭐 그런 심정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그 차원 높은 대선 경전이 귀로 한번 스치고 지나는 것만으로도 그 이익은 공덕이 돼서 아주 훌륭한 인연이 된다. 그런 마음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소의자하오 쓰시겠습니다. 까닭이 무엇이냐? 소의자하오. 이야 참물로 나의 물건으로 나의 이 물건으로, 이건 이제 차물 하는 것은 큰 수레, 대거 큰 수레입니다. 주급 일국이라도 한 나라에 두루 닿아지더라도, 지금 같으면 지구상 70억 인구에게 다 돌린다 하더라도, 유상 불계 얻은
하항 제자리요. 시시 제자가 각성 대거하고 각각 큰 수레를 타고 그러니까 소승 불교를 희망하다가 결국 대승 불교를 만나게 됐다 이 뜻입니다. 각각 대거하고 대승 각성 대거하고 그래서 대승이라고 할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큰 수레를 탔다. 큰 수레 등 위정묘하야 기본 소망이래라. 다 쓰셨죠. 그 다음에 이제 사리부를 하고 다음 사리부를 두 번째 줄 사리부를 불어 밑에 넉자 전까지 두 번째 줄 밑에 넉자 전까지 해야 됩니다. 요건 장자는 거짓이 아님 내가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사실은 그러나 그건 거짓이 아니다. 더 좋은 걸 줬으니까 뭐 그런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리부라 어여이운하오 시장자가 등여 제자 진보 대거가 영이 허망부하 이렇게 했어요. 거기까지인데 그 솔직하게 이야기할 건 다 하고 넘어가야죠. 부처님도 그냥 뭐 좋은 거 줬으니까 더 설명할 거 없지 않냐. 그러고 넘어가면은 안 되죠. 여기 저 부처님은 아주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그런 그 분별심까지도 다 짚고 넘어갑니다. 사리부라 이제 부처님 사리부라께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니까 사리부라. 어 여의운하오 너의 뜻에 어떠하냐 너의 뜻에 어떠하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 장자가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었던 그 큰 부잣집 장자가 등여 제자 진보 대거가 평등하게 준 것 그런 말이죠. 여러 자식들에게 진보 대거 아주 보물로 꾸며진 큰 수레를 평등하게 준 것이 등여 평등하게 준 것이 영이 허망과 어찌 허망한 것이 있지 않는가 거짓말이 아닌가 이 뜻이에요. 헛자도 빌헛자 헛된 것이고 망은 거짓말이죠. 어찌 허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거짓말이잖아 사실은 그 뜻이에요. 이거 거짓말 아니야. 그 작은 장난감 수레를 준다 해놓고 큰 수레를 줬어. 훨씬 이득은 이득이지만은
그래도 그 본래 말한 거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이제 뒤에 이제 그 낱낱이 다 그걸 이제 해명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사리불이 그 다음 대답하죠. 거기까지 쓰시겠습니다. 사리불아 여유나오. 운하오 시장자가 이장자가 등려 평등하게 주다. 제자 진보대거, 제자들, 여러 자식들에게 진보대거를 준 것. 어찌 허망함이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는 이제 셋째 줄 중간까지 비위허망이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리불은하되 불야세조나 시장자가 단령제자로 등면환안하야 전기구명이라도 비위허망이니라 거기까지 이건 이제 내 사실 이야기가 앞뒤가 안 맞았으니까 내 거짓말 한 것이냐 그러니까 사리불이 말하기를 사리불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세존씨요 아이고 그럼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세존씨요 시장자자가 그 장자 돈 많은 장자가 단영 제자로 다만 여러 자식들로 하여금 등면 환안하여 환안을 면하게 한 것, 하나, 면하게 해서 전기 구명이라도 그 구명을 생명을 온전하게 한 것만이라도 비위허망입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죠. 큰 공이 있죠.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 거짓말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유혹을 해가지고 밖으로 꺼낸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공이 큰데 그 어찌 그저 허망이라고 거짓말을 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얼토당토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따지면 말이 앞뒤가 안 맞았으니까 더 큰 이익은 얻었다 하더라도 앞뒤 말이 안 맞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부처님이 짚고 넘어가는 대목이죠.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25평짜리 아파트 주려고 했다가 25평 아니라 한 90평짜리를 한 연암계 주고는
내가 처음에 주려고 했던 거하고 안 맞지? 네 그만 25평 할래? 이렇게 말한 것하고 똑같은 거야.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이제 펄쩍 뛰는 거지. 예. 그와 같은 입장입니다. 내용이. 자, 쓰시겠습니다. 사립을 언하되. 참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